지금까지 GTA5에 머스탱이 몇 대 나왔죠? 한 4대 넣었나? 그렇다면 얼굴 좀 보여주시죠. 바피드 도미네이터. NO! 바피드 도미네이터 GTX. Fuck it! Fuck it! Fuck you!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 이거 필요 없어.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다 좋은데 진짜 머스탱이 없구만. 아니 잠깐만, 이거 뭐지? 이튼의 남부산드레스.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바피드 도미네이터 GT라고 신규 차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머스탱. 여러분들 락사가 저희를 위해서 라이센스를 개나져 버리고 아예 실차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219만 5천 달러. 그리고 이동산 재원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랑 가속력이 4칸 반. 그리고 제동력은 살짝 낮고 마찰력은 4칸이 살짝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구매를 클릭. 하려고 했으나 스토리 모드에서 리뷰할 거예요. 왜냐면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차량의 실 모습. 전면부를 보시면은 영락 없는 신규 머스탱이에요. 세팅에 이마 같은 넓적한 본넷, 본넷에 달려있는 디테일한 에어덕트, 실차량과 거의 비슷한 라이트, 게다가 밑에 있는 범퍼 라인도 정말 비슷해요. 옆라인 보시면은 후드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체가 꽤나 길어요. 휠 같은 경우는 평범하네요. 이거는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여기 GT 뭐야? 실차인 머스탱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죠. 실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홈이 있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안에 홈이 있어요. 이 빡빡한 범퍼. 제가 내부도 볼게요. 먼저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뒷좌석도 나름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핸들이라던가 계기판, 센터패션은 평범해요. 자 이동산 모델기 때깍 삑. 그렇지, 엔진 디테일이 되게 좋네요. 빨간색의 엔진 커버가 씌워져 있고 기본적으로 넓적한 스트로바가 장착돼 있네요. 다음에는 뒤쪽 트렁크를 볼게요. 일단 트렁크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건 뭐 거의 손톱 깎인데 이 정도면. 트렁크 내부 공간은 이 정도. 좁아요. 라이트, 쌍라이트. 오, 그리고 뒤쪽 램프는 이렇게 두 개 들어오고. 출발. 브레이크 이렇게 세 칸. 후진! 후진할 때는 이쪽에 흰색 등이 들어오네요.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다음에는 오픈 모션을 볼게요. 창문 내려가고 그리고 위쪽에는 소프트탑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내부에서 다시 볼게요. 뚜껑 따! 소프트탑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한번 접혔다가 펴줬다가 뒤쪽으로 접혔다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자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자 이 차량이 머슬카죠? 그렇다면 윌리가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오, 보시면 앞바퀴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요. 자 다음에는 머스탱의 모든 부품을 뜯어볼게요. 꽝. 오케이. 꽝 꽝 꽝. 이쪽에 범퍼. 그리고 후드는 어딨지? 후드는 여기 있네요. 이거 후드. 그리고 양쪽 문짝, 여기 문짝 있고. 아 그리고 이 부분 펜더. 펜더 어딨어? 얘는 앞 펜더. 뒷범퍼.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입니다. 아니 좀 더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 돌아서. 그렇지. 오른쪽 펜더도 뜯고. 자 이것이 바로 뼈대만 남은 머스탱.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처음엔 살짝 둔한 느낌. 뭔가 엄청 빠른 느낌은 없네요. 지금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그리고 최고 속도는 114마일 정도. 그러니까 183km. 얘가 5마일 정도 더 빨라요. 지금 속도 보시면은 100마일, 120마일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기판 보니까 120마일 안 날 것 같아요. 다음에 핸들링 봅시다. 왼쪽. 오, 뭔가 살짝 무겁다. 왼쪽, 오른쪽.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강합니다.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면 드리프트. 나이스 샷! 잘 들어왔어.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와 종류가 진짜 많네요 이거. 1차 볼트 GT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1차 GT 범퍼. 엔진 풀업.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죠. 크롬 라운드 머플러. 그 다음에 팬더 같은 경우는 스킵. 그 다음에 그릴. 앞쪽에 달린 그릴을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도 되게 많고. 2차 GT 그릴. 그 다음에 후드. 와 종류가 24가지야. 확실히 머스탱이라 그런지 개조 항목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뭐 슈퍼차저 없나? 1차 레이지드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캐치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으로 쭉쭉 그은 거 이거 있어야지.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이쁘고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미러는 2차 미러. 다음에 머드가드 2차 진흙바지.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펄 광택도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2차 색상도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스포일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를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행 성능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니까. 1차 스포츠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다음에 트렁크 스킵.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배기구는 여기에서 1차 우측면 커버.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카본 솔라. 타이어 개종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튜닝이 지금 진짜 잘 됐어요. 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Hey, that's pretty good. 바로 속도 측정 들어갑니다. 스타트. 처음에 약간 아쉬운 발체력.
하지만 개조하기 전보다 훨씬 더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식간에 100마일 돌파, 110마일 돌파, 그리고 이제 120마일 찍고 122마일,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차량은 차체가 꽤 높네요.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안 닿죠 이렇게? 그렇다면 한국의 불법 방지턱은 어떨까? 높이가 무려 20cm가 넘어가는 강력한 방지턱이죠. 자, 간다. 아, 범퍼가 지금 살짝 닿고 있어요. 그렇다면 핸들을 돌려서 대각선으로 올라가줍니다. 살짝 닿고 있지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바닥에 살짝 긁혔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범퍼는 소모품이니까요. 이렇게 바닥을 왔다갔다 해주시면 성공!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도 볼건데 여기 있는 산을 넘어볼게요. 출발! 갈 수 있을까 이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오 마이 갓. 아니 힘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자, 갑시다. 스타트. 이쪽으로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성공. 보시면은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온 김에 제가 산을 좀 달려볼게요. 저러시고 점프. 그렇지. 착취. 나이샷. 뭔가 엄청 미끄러지진 않는 것 같은데 나름 잘 달려줍니다. 제가 머슬카 3대장을 모아봤습니다. 왼쪽부터 건트렛 헬파이어, 도미네이터 GT, 비게로 ZX. 만약 여기에서 헬파이어가 제일 좋다는 분은 구독, 머스탱이 좋다는 분은 좋아요, 카마라가 좋으신 분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적당히 빠르고 핸들링도 적당히 좋아요. 머스탱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